안녕하세요, 잠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피코코에서 구입한 진국, 뭐 진한 국물의 삼계탕 제품 되겠습니다. 아,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가 향긋한 인삼이 들어간 맛있고 진한 국물이 일품이라는 제품이고요. 8,000원대 가격에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이런 건 반값에 안 팔죠. 자, 888g에 915kcal이고요. 닭고기 국산이 54%, 나머지 뭐 국물이나 밥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인삼은 1.1%. 장난하냐? 근데 뭐 인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? 자, 중탕하시거나 전자레인지에다 6분 정도 돌려서 드시고, 취향에 따라서 파나 마늘 등을 넣어 드시면 좋다고 되어 있네요. 찹쌀, 정제수, 밤, 인삼 뭐 등등이 들어가 있고요. 사조 화인코리아라는 데서 제조했고, 당류 4g 정도, 나트륨 37%, 지방하고 포화지방도 좀 높고요.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. 단백질도 많아서 좋은데, 자, 그런 거 감안하셔서 드셔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릇에다가 담아서 봅시다. 자, 연계백숙, 짜잔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물론 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야 되긴 하겠지만, 날도 덥고, 예, 초계탕이 생각이 난다. 자, 이렇게 들어질 수 있는데, 자,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조금 진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먹기 생각보다 아주 진한 정도까지 모르겠고요. 자, 닭다리 하나 먹어봅시다. 닭다리 좀 작긴 하죠. 뭐 그 사이즈 따라 호수가 다르다는데, 그냥 뭐 적당히 먹을 만한 정도 인 것 같고, 자, 나머지는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중복이네. 전자레인지에다가 자 돌려서 해놨고요. 자, 안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닭다리 하나 먹었고, 자,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밤이랑 자 찹쌀 등이 자 이렇게 나오는데, 자, 이것도 먹어봅시다.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걸리네요.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더니 밤도 부드럽고, 삼계탕도 좋긴 하지만 난 속이 들었는데 찹쌀이 너무 좋아. 제가 그 좋아하니까 저희가 집에서 해주실 때는 찹쌀을 넣고 완전히 그 죽처럼 끓여주시기도 하는데, 자, 요거는 닭날개 윙 쪽인데요. 윙하고 봉이죠. 여긴 너무 부드럽다. 떨어져라! 자, 이렇게 해서 자, 드시면 자, 좋겠지요. 복날에 딱, 솔직히 막 복날에 꼭 삼계탕을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, 뼈가 뭐 그냥 씹은 것도 아닌데 카드 푹 삶아가지고 벌써 쭉 부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. 사실 이쪽은 아주 상당히 부드럽고, 지금 소금간 안 하고 먹고 있는데 뭐 그렇게 드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안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대추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, 근데 뭐 이 대추가 뭐 닭에 있는 뭐 안 좋은 성분을 빨아들인다는 얘기도 있고 뭐 듣겠는데, 그냥 드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셔도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, 예, 언제든지 문제가 남는 닭가슴살 뻑뻑한 부분인데, 이것도 좀 닭이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뻣뻣하진 않네요. 야, 이렇게 돼 있고, 이마트에 가보시게 되면 아마 삼계탕이 이마트 저 피코코 제품만 하더라도 한 네다섯 가지? 작년에 녹두 먹어보고 밤계탕인가 먹어보고 하는데, 내가 이걸 먹었던 건가 안 먹었던 건가 그냥 먹죠 뭐. 네. 닭가슴살 같은 경우 너무 퍽퍽하신 분들은 그냥 떼놓으셨다가 뭐 다음날 같은 경우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실 때 잘게 찢으셔가지고 해서 드시는 것도 좋죠. 자, 뭐 그거 닭가슴살 부위 외에는 뭐 그냥 부드럽게 후루룩 드실 수 있는 좋다. 자, 뭐 토종닭 같이 좀 큰 거 부분 뭐 주시는 것도 좋겠다. 하여튼 이렇게 좀 작은 게 어떻게 보면 하나 먹기 딱 부담이 없죠. 토종닭 같이 너무 큰 건 좀 비싸기도 하고.
그러기도 한데, 예. 하여튼 뭐, 복날에, 그, 뭐,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, 예전에 뭐, 뭐,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뭐, 잡기가 쉽지 않았고, 아무래도 닭 같은 거, 그 다음에 뭐, 장어 같은 거,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, 돼지나 소에 비해서 흔하게 구해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, 개도 그렇고요. 그래서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무슨 건 모르겠지만 왠지 몸이 허할 때 이렇게 하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. 이것도 뭐 한 8, 9천 원 하긴 하는데 요즘 뭐 삼계탕 맛집 같은 데 가보시면 뭐 만 원은 훌쩍훌쩍 넘어가더라고요. 네. 근데 실질적으로 닭 판매되고 있는 것도 되게 또 가격이 저렴해서 닭 키우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. 자,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뭐 집에서 해 드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또 안 드시면 또 이렇게 사서 드시거나 아니면 좀 매장 가서 저기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. 하여튼 뭐 뭐 뭐를 드시든 간에 여름에 하여튼 더위 먹지 마시고 좀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예, 막 그 허해지신다고 그러잖아요. 예, 그런 걸로 자신한테 잘 맞는 음식 드시면서 기 보충하시고요. 이 여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근데 국물은 좀 아쉬워. 예. 찹쌀로 구우면 조금 그러는데 좀 국물을 많게 넣기 위해서 그런지 아, 국물을 좀 덜 땡긴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